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오늘은 저 엉클준과 함께 TREE 트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로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클릭한 상태로 유지하니까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동그란 뭔가 반지 같은 그런 UI가 나타나네요. 네. 애가 저격게 강아지와 뛰어놀고 있습니다. 똑같이 네. 나무를 클릭 상태를 누른 상태로 유지하니까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햇빛도 받고 나무가 자라면서 뷰도 이렇게 넓어집니다. 구름이 나타났네요. 연도 달리고요. 나무의 그 잎사귀가 가을에 그 붉어지는 그런 나뭇잎처럼 예, 물이 들었네요. 붉게. 예. 나무 기둥을 클릭을 해도 변화가 없네요. 다른 곳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나무 잎사귀가 떨어지는군요. 가을이라서 요즘 가을이 되면 나무 잎사귀가 하나씩 예, 떨어지면서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죠. 예. 뭔가 제 마우스 클릭은 어떤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총매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예. 총매. 예. 나무가 잎사귀를 떨구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눈이 오고 있네요. 바람도 불고. 예. 커플이 이제 눈싸움도 하고요. 겨울에도 피튼 들고 봄이 오나요? 뭔가 생기가 돋고 있는 뭔가 촉매가 또 작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무에서 꽃이 네,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름답네요. 약간 사람들이 캠프파이어도 하고 연인들끼리 데이트도 하고 그곳엔 항상 나무가 있었네요. 캠프파이어 하던 친구는 떠나가고 연인 둘만 남았네요. 무슨 이야기 할까요? 자연의 소리도 나고요. 새소리, 벌레소리, 귀뚜라미소리. 예. 아름다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엉클준과 함께 TREE 트리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트리 played by 엉클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Subscribe like please. 예, 또 여름이 돼서 나뭇잎이 자라고 예, 나무가 점점 성장하고 있네요. 이렇게 성장하고 자랄 때 기운이 막 넘쳐나죠. 예. 엉클준은 44살이라서 예, 클만큼 다 컸고 이제 중년인데요. 예. 이런 자란다는 거는 참 부러우면서도 신비로우면서도 예. 그런 자연현상인 것 같습니다. 사과도 열렸네요. 열매죠. 예. 연인도 와서 뭔가 마음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도 하고 비도 오고 예. 상당히 이 나무는 그렇지만 항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뭔가 열매를 연결기 위해서는 나무도
광합성 작용을 해야겠죠. 그러려면 잎사귀도 더 커져야겠고, 열심히 예, 저는 총매 역할을 하면서 나무가 자랄 수 있게 예, 이곳저곳을 어루만져 주고 있습니다. 예. 나무가 자라면 자랄수록 비율도 넓어지고 있네요. 우리도 나이 먹고 성장하면 할수록 생각이 넓어지고 지식이 넓어지고 지혜가 넓어지듯이 나무도 자라면 자랄수록 자기가 영향을 끼치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겠죠. 또 가을이 왔나 봅니다. 열매가 떨어지네요. 나무의 삶은 열매 맺는 삶이래요. 저 과일을 먹을 주인공이 제 애기네요. 예. 천진난만한 애기의 웃음소리 예.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어김없이 가을은 오고요. 잎사귀는 떨어지고 또 겨울을 준비하겠죠. 나무는 그렇지만 항상 저 자리를 지키고 있답니다.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읽었던 동화 중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나무를 소재로 한 그런 동화도 있었는데요. 이건 조금 다른 느낌이네요. 꽃이 피네요. 나무는 또 성실하게 봄의 기운을 받아서 생명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가위로 사람들이 가지치기도 해주네요. 아름다운 게임입니다. 아름다운 드라마고요. 아름다운 영화네요. 또 봄이 왔나봐요. 싹을 틔우고 잎사귀가 커지고 나무도 커지고 자라고 있어요. 나무는 항상 그곳에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나무를 찾게 되고 사랑하게 되겠죠. 이 나무는 항상 거기에 있었어요. 아주 풍성해졌는데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열매도 맺고 밤이 되든 낮이 되든 그곳에 있었어요. 어떤 수염이 하얗게 자란 할아버지가 자기 어릴 적 나무에 물 주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같이 나이 먹어 가지만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됐네요. 나무는 아직 할아버지인지 애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열매를 맺고 있는 나무입니다. 나무도 나이를 먹겠죠. 나이테도 있고 하는 거 보면. 하지만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거 보면 나이를 천천히 먹는 게 아닌가. 가을이 됐네요.
사과가 빨갛게 익었어요. 항상 우리에게 맛있는 과일을 주는 사과나무. 할아버지가 지팡이 짚고 사과를 주우러 오셨나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어요. 나무는 또 겨울을 준비하는 거겠죠. 겨울은 추워요. 나무는 눈을 맞고 있네요. 어? 상여가 지나가고 있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네요. 누가 세상과 이별을 했나요? 혹시 그 할아버지인가요? 하지만 나무는 그 자리에 있네요. 슬퍼할까요? 오래된 친구가 떠나서 슬플까요? 궁금하네요. 모든 좋은 것들은 끝이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이 게임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인가요? 3였습니다. 3 played by Uncle Jun Game 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ubscribe, like, please. Uncle Ju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